어느 보험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객을 찾아가서 장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계약을 설득을 합니다.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펜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만 잉크병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까만색 잉크가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새 계약서를 더 이상 여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불이 나게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 사이에 고객은 이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버린 뒤였습니다. 너무 실망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 찾아왔어요.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혹시나 내가 잉크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는 그런 펜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생각이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구를 시작했어요. 시도를 계속하면서 그가 드디어 잉크 속에 이제 펜 속에다가 잉크를 집어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만년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 지금도 지식인의 품격을 상징하는 아주 고급 필기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귀중한 순간들, 실패를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일컬어서 누군가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의 때에, 아니 가장 절망의 때에 너무나 귀중한 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그의 사연은 어린 딸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유대사회에는 종교적인 기득권 계층이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하기도 하고 또 세속화되어서 백성들의 신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평신도들이 종교적인 집단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가 이끄는 이 회당의 체제가 공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계속 발전하면서 역시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에는 회당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당장들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회당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순서를 그들이 짰습니다. 언제 랍비를 초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 순서를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등 또한 회당의 질서를 그들이 다 유지를 했습니다. 때로는 재판과도 같은 사무를 그들이 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경과 굴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지역의 이름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젊은 랍비로 불림받던 예수님에게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도저히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가지고 있는 명예, 또한 그가 부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된 어린 딸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일에 그가 가장 앞장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듯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회장장은 딸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말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헬라어에서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를 굉장히 깊은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지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절망감, 그 무력감, 이것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소설가이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고 또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들의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무엇이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괴로움을 허락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고통이 엄습하고 낙심되는 현실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때로는 배척합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 자녀 삼으신 백성은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드디어 드디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송가 272장이 노래하는 바가 아닙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장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 3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뜻깊은 내용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3절과 같이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쳐들었던 고개를 이제는 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제서야 계급장 떼버리는 겁니다. 뭐 목사 계급장, 장로 계급장, CEO 계급장, 뭐 대단한 뭐 그냥 박사, 교수 뭐 이런 계급장 다 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도움을 구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사업을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고 가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경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상황을 기도로 알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그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시작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4절이 그렇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냥 듣고 그냥 거기서 잊어버리던지 무반응이 아니라 그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시더라는 이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때로는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쭉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25절에서 34절까지 그 사이에 삽입된 혈루증 여인의 치유의 기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때 살펴봤던 내용이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걸 한번 시점을 옮겨보십시오. 그 여인이 막 기쁨과 은혜로 주님의 그 치유의 메시지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러나 옆에 서 있었을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슴이 지금 막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새치기한 여자 때문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태운 앰뷸런스는 빨간불이 켜져도 그냥 막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통과해야 하는데 아, 예수님께서 지금 멈춰서 가지고는 굳이 이 여자가 누구냐, 너가 어떻게 된 거냐 다 아시면서도 사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그 일련의 그 시간을 지금 막 그냥 잡아먹고 있는 이 상황, 이 야이로의 마음속은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이 답답해 미칠 지경인 상황이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질 때 아, 좋아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분만의 고유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의 시간이 맞을까요? 우리 시간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맞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게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시간에 최선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설교자의 황태자라 불리우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설교는요 지금 수백 년 지났는데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도 마가복음 이 강해를 하면서 한 뭐 20, 30권의 이제 참고 도서들을 뭐 주석 포함해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이제 도움을 또 받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두꺼운 설교집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봐도 기가 막혀요. 한편의 시와 같은, 웅변과도 같은 그의 설교를 읽으면 기가 팍 죽으면서도 또 영감을 받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훌륭한 설교자. 그런데 이분은요 워낙 뛰어나서 17살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벌써 수만 명 교인들과 함께 그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역이. 그렇지만 그러한 탁월한 목회자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수근수근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구설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붙은 불씨가 온산을 태우듯이 막 교회 안으로 이 부정적인 여론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보려고도 하고 이거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너무 억울해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봐도 씨알이 안 먹혀드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가 마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야,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사임을 해야 하겠구나. 사임하기 전에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전부 다 심방을 하고 내가 이제 떠나가리라. 그렇게 심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어느 날은 농부 성도의 집에 가정방문 심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농부니까 소를 많이 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근데 좀 이상했어요.
이 소들이 하나같이 그 소, 그 우리 밖으로 이렇게 목을 쭉 빼놓고는 저 푸른 초장을 이렇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소를 목이 쭉 빠져가지고는 하나같이 물어봤습니다. 쟤네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분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이 소들이 지금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걸 뭐 하여튼 밀고 나올 수도 없으니까 농부인 자기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목을 쭉 빼고 푸른 초장을 바라보며 아 우리 주인이 열어주겠지 열어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그 상황이 지금 절망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느껴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우리에 갇혀 있는 상황과 같구나. 고난의 벽 안에 갇혀 있구나. 근데 내가 혼자 울고불고 하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소들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러면 인도해 주시겠구나. 아, 이 깨달음이 여기에 딱 미치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자, 그날에 있었던 깨달음을. 그리고 나서 그날 일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를 통하여 받은 훈계.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에 있는 간극과 시간차. 여러분, 그게 참 힘듭니다. 그게 참 답답합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것을 또 원수마귀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할 시간인 것이지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것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몰래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 끝자락을 만지고 도둑치유를 받은 이 혈루증 여인, 그녀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동안에 회당장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사랑하는 딸이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이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냥 차갑고 공허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는데 절대 절망이지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짐승의 가죽을,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언젠가 이 유튜브에서 중국의 그 모피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토끼 가죽을 그 전문가가 벗기는 걸 봤습니다. 죽은 토끼의 모피를 벗기면 이게 굳어가지고 사후 경직, 그래서 모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이 살아있는 토끼의 가죽을 이거 벗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어렸을 때 토끼 키워보고 했지만 토끼 여러분 소리 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뭐 무청이나 먹고 그냥 배추나 썰어 먹고 이러면서 얘들은 그냥 그러다 가는 겁니다. 소리 낸 걸 못 봤어요. 근데 토끼가 자기 살아있는데 그 껍질을 벗기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들러붙어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막 눈물 벅벅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제는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건 뭐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났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요,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그 실패 자체가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것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실패자야. 너 해봤자 결국 안 돼.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판적인 말들, 이게 가장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아예 그냥 밑으로 지하실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좀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완전히 허물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처해서 우리들 성도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요, 일이 더 꼬여버려요.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싹 사라져버린 것 같은 현실. 근데 그때 세상이 비웃습니다. 거 봐라, 또 기도해봤자 뭐가 되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뭐 다를 게 있냐? 안 되잖아. 교회 다녀봤자, 그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녀봤자 뭐 되는 거 있냐?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들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야이로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판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고개를 들어도 그 생각을 다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자꾸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나 손가락질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그럴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왜 그런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분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영국 선교사님과 재밌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말 잘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영국에 가면 우리 런던에 템즈강이 흐르는데 런던의 겨울이 추워가지고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 강물이 꽁꽁 얼어서 그 위에 우리가 썰매도 타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다 뭐 하여튼 아멘도 하고 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랬던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근수근수근 하면서 저 선교사가 우리에게 거짓말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겨울, 아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는 데리고 템즈강으로 갔습니다. 꽁꽁 얼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로 빙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라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옷이 평생 강 위에 나간 거는 한 번도 없었다. 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는 이 선교사님이 막 웃으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 손붙잡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놨더니 그제서야, 야 진짜 이런 일이 있군요 하면서 그제서야 수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앙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해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꽉 막혀있는,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기적이 상식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야유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와도, 이 내 마음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어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는 슬픔이 드리웠고 통곡이 있고 장례 절차가 벌써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사회는 이게 굉장히 기온이 고운 다습이니까 이 시체가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이게 부패해버리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야이로는 이 어린 딸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마음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찾아간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상태를 봐서 이거 분명히 죽는다, 그러니까 내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딱 되니까 빨리 지금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유대사회는요, 이 아시아권의 문화가 그렇듯이 이 장례 절차가 슬픔과 애통함과 막 곡하는 소리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때로는 전문 울음꾼을 요거를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통곡하도록, 그래서 막 아이고 이게 너무나 슬픈 장례식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하고 같이 가보니까 전문 울음꾼이 막 통곡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또 가족들도 울고 있고, 지역의 유지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글와글 와글와글 하면서 거기서 장례가 벌써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뭡니까? 소녀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대기 상태라는 사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그 선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과 좌절이 밀려오고 세상이 막 우리에게 비웃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존 맥어더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속되는 믿음이다. 지속되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주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계속 붙드는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 힘듭니다.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건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면서 그 믿음의 상태를 붙잡고 있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표현입니다.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요 합성어입니다. 탈리다, 쿰, 요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발음하기 쉽도록 달리다 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이 달리다 굼, 요 말씀, 요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소녀야 일어나 하면서 뭐 달리다 굼 하면서 크게 막 선포선언 외치는 그러한 요 선입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 달리다 굼은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아침이 됐고 태양이 딱 이제 떠올랐는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는데도 요 사랑하는 어린 꼬맹이가 자식이 아이고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쓰고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꼬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이불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려주면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아이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얘야 일어나라. 요게 달리다 굼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일으키시고 깨우시는 소리.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끝장났다고 하고 우리는 무너져버려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만 주님께 그 현실은 하고자 하신다면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뒤집어 엎으실 수 있고 다시 회복을 주실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어떻게요? 내 어린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딸 구원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이 야이로의 생각에는 병자는 안수해가지고 머리에 흘려서 치유해야 한다는 요 유일한 방법밖에는 여기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많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었고 어쩌면 그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안수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딸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전혀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은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낫고 아니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여 목회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정말 잘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무디 신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후학을 양성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지금 시카고에 가면은 저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 신학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저도 저기 어와나 이사회 때 가가지고 쫙 캠퍼스 투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보통의 뭐 건물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신학교는 이상하게 안으로 들어가지 뭐 터널 같은 데도 들어가고 좀 뭔가 그냥 전형적인 신학교 건물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나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철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엉뚱하다고 해야 될까? 뭐 믿음이 좀 얕기도 하고. 그 교회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양조장을, 술 만드는 양조장을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 해가지고 이제 내일 오픈하는 거예요, 양조장을. 근데 이게 또 황당하게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개업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초대를 한 거예요. 개업예배. 얼마나 이것이 참 어리둥절한 상황이요, 화딱지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을 가진 이 무디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개업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조장에서, 술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역 사람들, 유지들, 뭐 주변 사람들. 왜냐하면 개업예배 끝나면 이제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아, 맛있는 음식과 하여튼 막 선물 기대하고 왔는데 무디 목사님이 예배합시다 하고는 개업예배가 시작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드디어 문을 엽니다. 절대로 이 양조장이 문을 못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의 문을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술 퍼마시고 정신 잃고 범죄 저지르고 인생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 퍼마시고 가정 깨지고 아내 학대하고 자식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인생 파탄이 나고 죽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저지르는 일들이 생길 텐데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 양조장 절대로 문 못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양조장 이 주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문 못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지금 싸늘해졌겠습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파티가 열린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황당해져가지고는 하나둘 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화딱지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서 밤새 잠 못 자고 씩씩대면서 그가 그냥 밤을 꼴딱 세워요. 그런데 새벽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를 해주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가 회개가 나오고 그렇지 내가 하면서 결국에 이제 여명이 떠오를 즈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양조장 문 안 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조장 건물을 통째로 무디 목사님 교회에 헌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무디 신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바로 그 건물. 이 양조장 주인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와 같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현실, 힘들고 낙심하는 환경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백성,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